유플러스의 스마트홈 앱에서 가스 잠금이 밸브를 닫을 수 없나요? 많이 불편하셨죠? 유플러스의 스마트홈 허브 전원을 다시 연결하거나 앱에 가스 잠금이를 재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유플러스 스마트홈 허브 전원 껐다 켜기입니다. 유플러스 스마트홈 허브는 허브 동그령과 AI 리모컨 허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설치된 허브 종류를 확인하려면 먼저 집안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찾아주세요. 뿔처럼 생긴 안테나가 달려있는 기기로 보통 TV 또는 컴퓨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TV의 경우 와이파이 공유기가 벽면에 설치된 경우도 있으니 TV 뒤쪽을 확인해 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 뒷면에 USB 같은 것이 꽂혀 있다면 허브 동그령이 설치된 것입니다. 허브를 잡고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분리한 다음 3초 후 다시 꽂아주세요. 허브 동그령이 꽂혀있지 않다면 그림과 같은 모양의 AI 리모컨 허브를 찾아주세요. 보통 와이파이 공유기 또는 TV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까만색 전원선을 뽑았다가 3초 후 다시 꽂아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 전원선 뽑았다 다시 꽂기입니다. 와이파이 공유기 뒷면에 꽂힌 까만색 전원선을 뽑았다가 3초 후 제자리에 다시 꽂아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면 인터넷 램프에 초록색 불빛이 켜집니다. 이제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확인해주세요. 가스 잠금이 옆에 연결 끊긴 문구가 아직도 보이거나 잠김 버튼을 눌러도 가스 잠금이 밸브가 닫히지 않는다면 계속 따라해주세요.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서 기기 해제하기입니다. 먼저 가스 잠금이의 밸브를 닫아주세요.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을 실행하고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후 기기 해제를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가스 잠금이를 선택하면 해제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래 기기 해제하기를 눌러주세요. 가스 잠금이의 내림 버튼을 길게 누르고 삐 소리가 나면 손을 떼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가스 잠금이 이름이 사라졌다면 화면 아래 홈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에 등록한 스마트홈 기기가 두 개 이상이면 해제할 기기가 더 있는지를 묻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중단하기를 선택해주세요. 기기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우리 집 기기 목록에 가스 잠금이 밑에 기기 등록 필요라고 표시된다면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가스 잠금이 초기화하기입니다. 가스 잠금이의 내림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누른 상태로 5초 정도가 지나면 삐 소리와 함께 가스 잠금이 상태 표시창에 알파벳 P가 깜빡거립니다. 손을 떼지 말고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P가 사라지고 10초 정도 더 누르면 삐 소리와 함께 FS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때 손을 떼주세요.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에 기기 등록하기입니다. 유플러스 스마트홈 앱 홈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기기 등록을 눌러주세요. 가스 잠금이가 설치된 장소를 선택한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기기 목록에서 가스 잠금이를 선택해주세요. 시리얼 번호를 눌러주세요. 등록 대기 화면이 나타나면 가스 잠금이의 내림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삐 소리가 나면 손을 떼주세요. 10초 정도가 지나면 휴대폰 화면에 기기 정보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스 잠금이가 설치된 장소를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한글 및 숫자로 최대 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저장하기를 누르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가스 잠금이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홈으로를 눌러주세요. 만약 팝업 창이 뜨면 홈으로 가기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 집 기기 목록에 방금 등록한 가스 잠금이 이름과 닫힘 표시가 보이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때요? 해결이 되셨나요?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 101로 연락해 주세요.